오코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월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시청실에서 자리를 좀 옮겨서 AV 플라자 이 공간에 왔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온 이유는 아침부터 저희가 좀 많이 고생을 했죠. 네, 취재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출신의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 매지코 M9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매지코 M9은 사실 예고된 지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한 2000, 2년 반? 예,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8개월 정도? 그렇지.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2020년 6월 정도에 뉴스를 제가 올렸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참 또 소식이 없다가 작년 한 8월쯤 해가지고 마지막 좀 튜닝 장면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그 메저먼트 이렇게 측정 시스템으로 스피커를 측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한번 떴었는데 드디어 오늘 M9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그 M9의 스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김편이 오늘 실제 이제 박스를 오픈하고 전체적인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우용을 어땠나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10시부터 이 작업을 이제 하차 해갖고서 이제 이동 작업까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 가격대가 세잖아. 네. 그만한 정말 이 장비와 그 박스가 총 5박스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거는 딱 두 덩이지만은 원래 이제 총 5박스 나무 박스에 담아서 네. 이 하단부 두 개, 네. 그다음에 상단 두 개, 네. 그다음에 각종 액세서리. 네. 그리고 크로스오버가 있죠. 크로스오버. 네. 이렇게 해서 총 5박스를 다 하차해서 지게차로 내려서 네. 네. 정말 아주 좋은 구경거리를 본 것 같아. 네. 저도 뭐 윌슨 오디오나 뭐 와이저 어쿠스틱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최고가를 자랑하는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들 기암급 스피커 셋업하는 그런 장면들 몇 번 봤는데 이번 스피커는 정말 무겁습니다. 이게 일단은 무게가 400몇 킬로죠? 454. 네. 그러니까 이게 1000파운드야. 네. 딱 1000파운드로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높이가 보시다시피 2m 4.
저한테도 굉장히 높아요. 2m가 조금 넘는. 나는 뭐, 사람도 그렇고 네. 스피커도 그렇고 2m 넘는 거는 별로야. 거의 무슨 바이킹 거인족을 보는 듯한. 그리고 근데 실제로 네.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압도적이네.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이 스피커는 매직코어 최상위 라인업인 M 라인업 중에서도 최상위로 새롭게 개발된 그 스피커입니다. M 시리즈가 나오기까지 근데 여러 가지 또 모델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편님, 그 M 시리즈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왔는지. 그 처음에 매직코어가 자기네 그 기술력을 총 쏟아부어서 M 프로젝트라는 스피커를 그야말로 프로젝트성으로 네. 2014년에 한정 내보였지, 선보였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용 모델로 M3가 처음에 2016년에 나왔지. 네. 그리고 나서 이 M9 나오기 전까지 플래그십이었던 M6가 네. 2017년에. 네. 그리고 M9의 엔트리 모델로 M2가 2019년에 나왔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M9 시리즈가 어떤 그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매직코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확실한 자기 주장이 있는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최신 그런 첨단 소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그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 핵심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물리학자 야이어 타맘이라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재라든가 전체적인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측면에서는 총괄하고 있고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유닛 드라이버부터 인클로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조율을 하는데 이 매직코어의 설계 철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드라이브 유닛을 가장 잘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인클로저나 크로스오버나 이런 것들은 그 유닛 드라이브 유닛의 그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모두 봉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이커예요. 그래서 인클로저로 인한 어떤 착색이라든가 왜곡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배제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돋보입니다. 근데 이번 M9에서는 또 한 번 좀 진보를 했어요. 네. 일단은 드라이브 유닛이 8세대로 진화를 했죠. 그렇지. 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그 드라이브 유닛의 특성 좀 알려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둘, 넷, 여섯 한 타워에 네. 총 여섯 개 스피커가 네. 4웨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정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것이 1.1인치 다이아몬드 코팅 베를린 돔 네. 트위터. 네. 그렇지? 그 위에가 6인치 아까 지금 코나이 말한 8세대. 그렇죠. 8세대 나노텍 그라핀 카본 미드레인지. 네. 네. 아주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위가 11인치 네. 8세대 나노텍 네. 카본 그래핀 미드 베이스. 네. 그지? 미드 베이스. 그다음에 네. 맨 아래 게 이제 그 하단 별도 인클로저에 수납이 됐는데 네. 15인치 우퍼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건 특이한 거 이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외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네. 이 외장 MXO 네. 액티브 크로스 오버를 통해서 네. 신호를 받는다. 이게 참 이 매직코어 스피커 중에서는 최초지. 네. 그 요 얘기는 앞으로 자세히 네. 또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어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조율 중인 그 마지막에 이제 주파수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유튜브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엄청난 측정 작업을 하더라고요. 스피커를 이렇게 상공으로 올린 다음에 마이크로 한 점 한 점 다 찍습니다. 유닛을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360도로 그 마이크로 회전시키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수천 번의 측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 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클리펠 리어필드 그 매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BMW나 뭐 뱅앤올룹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유수의 스피커 메이커들이 이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잠깐 들어봤잖아요. 잠깐 들어봤는데 이 정도 2m 사이즈의 이런 풀 스케일의 플레인지급 스피커들 들어보면 공간에서 뭐 부스트나 부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못 듣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뭐 튜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 그냥 매칭해 봤는데도 어느 정도 되게 밸런스 있는 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피커의 가장 좀 다른 스피커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점이라면 아무래도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네. 김표님, 액티브 크로스오버, 액티브 바이앰핑. 그렇지. 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정확히? 그러니까 보통 일반 스피커는 패시브 타입이잖아. 네. 크로스오버가 스피커 인클로저 안에 들어가서 네. 파워 앰프에서 받은 풀 레인지 신호를 예. 쪼갠단 말이죠. 그렇죠. 너는 트위터로 가, 너는 미드레인지로 가, 너는 우퍼로 가. 예. 이렇게 쪼개주는 게 패시브인데 네. 왜 패시브라는 말을 붙이냐면은 전기를 안 쓴다는 얘기지 별도로. 네. 그렇지? 그리고 증폭 장치가 없다. 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이제 패시브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지금 이 매직코 M9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MXO 이게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이야. 네. 그러니까 왜 액티브냐면은 그 패시브의 반대가 되겠지. 전기를 꽂아야 되고 네. 안에 OP 앰프로 이루어진 증폭 장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스피커 앞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네.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얘가 액티브하게 크로스오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0Hz에서 끊어 일단 네. 프리앰프에서 온 신호를 네. 그래갖고 윗대역 아랫대역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앰프가 스테레오 앰프는 두 대가 필요하고 네. 모노 블럭 같은 경우는 총 네 덩이가 필요한 거지. 네. 그치? 그래야지 윗대역, 아랫대역, 그리고 오른쪽 채널, 윗대역, 아랫대역 그게 성립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120Hz 윗대역은 이 지금 여기 봤을 때 네. 트위터 6인치, 11인치 유닛으로 일단 올라가.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얘네가 또 패시브 타입의 크로스오버가 또 있어. 그렇죠. 그래갖고 총 3개로 나눠주겠지. 네네. 그리고 120Hz 이하로 들어온 신호는 저 15인치 우퍼로 직접 가는 거야. 파워앰프를 네. 통해서. 그래갖고 파워앰프가 15인치 우퍼 두 발을 직접 올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네. 근데 조금 운영해 보시거나 여기 AB 플라자 와갖고 보시면은 네.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네. 그러니까 매직코에서는 아마 처음이고 이렇게 파워앰프 앞에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붙이는 게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빈티지 오디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도의 뭐 우퍼나 뭐 미드레인지, 트위터 이런 것들을 구해서 따로 뭐 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채널 디바이더라고도 했었어요. 그렇지.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 소리를 얻으려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역 쪽은 앰프를 이제 저역을 막 저역 파워 헝그리한 뭐 이런 그 제품에 사용하는 막 고출력 파워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역 쪽에는 막 300B 같은 거를 진공 앰프를 쓸 수도 있고 대신 저역은 좀 굉장히 그 저역 익스텐션 저역 하한이 아주 깊게 떨어지고 아주 저역 다이내믹하게 울려줄 수 있는 대출력 뭐 트랜지스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역 쪽과 저역 쪽을 별도의 파워 앰프로 매칭을 해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이제 그 멀티 앰핑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매직코가 만든 이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의 액티브 바이 앰핑은 오로지 M9에 최적화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120Hz로 옛날 채널 디바이더는 주파수도 다 할당을 할 수 있었죠. 컷오프 주파수도 다 바꿀 수 있었고 각각 또 게인도 다 바꿀 수 있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MXO 이 액티브 크로스오버 이거는 보면은 그 주파수 컷오프 주파수를 120Hz로 고정시켰다는 거. 그렇지. 저역은 바로 파워앰프에서 저역 쪽만 담당하고 그리고 상위 대역은 또 다른 파워앰프가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동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이라서 아까 이제 설치하는 걸 저희가 다 봤잖아요. 다 보면은 구조 자체가 좀 일반적인 스피커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다르지. 네.
일단은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저쪽 정문에서 지게차로 내려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실은 다음에 여기 지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하단이에요. 하단부. 여기까지가 하단부고 요 위가 미드베이스 두 발 달려 있는 게 상단부입니다. 이게 분리가 그렇지. 돼요. 그래서 밑에 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설치할 때 보면은 되게 궁금했었는데 뒤쪽에 보면 바인딩 포스트가 위쪽으로 그렇지. 한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상위 이 상단 미드베이스 두 발이 달려 있는 이 모듈을 얹으면서 이제 그거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체결한 이후에는 뒤에 보면은 이제 고역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 저역 쪽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 이렇게 바인딩 포스트가 이제 두 벌이 마련되어 있는데 뒤에서 이 바인딩 포스트 모듈을 뗄 수가 그렇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한 번 또 결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네. 상당히 재밌는 구조고 그 안에도 좀 들여다봤는데 뭐 공심 코일 같은 게 이렇게 막 있단 말이지. 이만하게 들어있고 그거는 지금 매직코 뭐 사이트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호가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걸 구경했지. 네, 그거는 이게 설치할 때 아니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본사에서도 그런 막 자세한 사진들은 다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